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영성, 영성이라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영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한번 영성이란 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요, 신령스러운 성품이나 또 성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교감하는 영성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각자의 영성은 약간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일까? 글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과연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영성이 없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 영성을 깊이 성숙되게 쌓아가시고, 또 영성이 내가 없었구나 싶다면 다시금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쌓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늘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또 나의 삶의 나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영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영성 있게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 나는 영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이 부족했다.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이런 그 영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과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들을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그 교감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요셉도, 다윗도, 그 수많은 예언자들도요, 또 신약에 와서 바울까지도 그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말씀 묵상과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과 기도, 이 영성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요, 다음 기회에 하고요. 오늘은 기도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짧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한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영성 세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은 어때요? 나의 유익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열심히 운동하는 습관이 있다면은 나의 영이 건강해지겠죠. 나의 영성이 깊어지겠죠. 또한 열심히 운동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 곁들여서 또 뭐예요?
건강도 하겠죠, 육적으로.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삶. 영적으로도 늘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내 생활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 영육이 정말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좋은 습관. 또 반대로요, 좋은 습관이 있다면은 나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겨울이잖아요. 아우 추워 추워. 이불 밖은 위험해. 나가면 안 돼. 그리고요, 이불 안에서만 꼼지락꼼지락하고 한마디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게으름을 피우고요,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보지, 운동도 안 하지, 그냥 이불 속에서 떼굴떼굴 이쪽으로 둘러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가 지렁이도 아닌데 이불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은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퇴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적으로도 건강이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습관이 있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습관을 몸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습관이라고요? 거룩한 습관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서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때 흑사병을 만연시키고 흑사병을 일으켜가지고요,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누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라는 가짜 소문을 널리 널리 퍼뜨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별로 걸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럽인들은요,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인이 흑사병에 걸려서 3분의 1이 죽어갈 때 왜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위생 개념이요, 위생 관념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보면 알듯이 유대인들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또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렇죠? 또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음식을 먹은 다음에도 뭐예요? 손도 씻고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뿐 아니라 목욕도 규칙적으로 하는 아주 깨끗하게 씻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결의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정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당시 유럽인들은요, 위생 그 개념, 관념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비누가 뭐지? 몰라요. 손과 발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먹을 때, 당연히 먹을 때도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위생 관념을 철저하게 가지시고, 손발을 깨끗이 닦으시고, 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소독제를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위생에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위대인들이 이렇게 위생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 흑사병에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럽인들이 그렇지 못했다 했듯이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흑사병이 유행할 중세시대처럼 잘 씻지도 않고 정말로 지저분하게 생활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없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아직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국 같은 데를 가보세요. 또 가까운 필리핀을 가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톤도 쓰레기장이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 그 교회들 선교지를 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애들이 벌거벗고 지저분하고 옷도 안 입은 상태, 어떤 아이들은 옷을 입었고 지저분하고 씻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음식을 줬을 때 먹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저는 봤거든요. 이렇듯이 선교지에 가보면 아직도 이런 그 위생 개념이 갖춰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돈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중세 시대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 몸을 씻는 것은 유대인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 습관들이 그들의 흑사병에 걸리지 않게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씻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었고, 속수무책으로 흑사병에 걸려서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늘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쫓아 날마다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공동체를 자세하게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종이 울리면요, 그들은 언제든지 예배당으로 갑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또 어때요? 성경을 봅니다. 거룩한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본문에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쫓았습니다.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사역 이전에도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무슨 사역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을까? 3대 사역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또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고 또 병도 치료하고 하는데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아,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해. 아우, 오늘은 푹 자고 내일은 좀 새벽에 안 일어나고 좀푹 자야 되겠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도요, 새벽 미명이 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5절 오늘 본문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몸에 배어 있습니까? 아,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는 습관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구름 과자라고 하나요? 담배 피우는 거? 그런 습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아유, 벌써 아침이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본문 외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2장 또 39절에서도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왜 갔을까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한번 볼까요? 자, 왕의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면은, 신상에게 절하면 어떤다고 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법령이 왕의 어인이 지킨 법령이 떨어질 때는요, 사자를 풍겨놔서 얼마나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세 번씩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룩한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에 해가 올까? 우리의 명예에 훼손이 될까?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고 움츠려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쌓아야 되고 말씀의 영성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하루에 세 번씩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어땠까요? 다윗을 보면은요, 그는 그 다윗 그 시편 기사를 보면 전부 다 찬양이잖아요, 거의. 그죠?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졌어요.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부터 저 성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되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심령을 찢으면서 깊은 영성의 기도를 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다니엘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못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유, 벌써 주일이야. 다행이다. 교회 안 가고 비대면이라서, 예, 핸드폰에서 나 누워서 할 수 있으니 그나마, 아유, 그래도 눈만 뻐끔 내놓고 보아도 이거 예배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확하게 준비하고 싶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자로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의 기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했어요. 예수님은요, 기도가 모든 것에 앞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문을 다 열고 기도로 문을 닫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일이 관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무엇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은 세 가지 습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사역. 자, 무엇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행한 바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 보고 듣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아니 이곳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렇다면 들었죠? 우리가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되다 아름다운 말이요. 어떤 말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쇼핑하러 가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질병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티칭 사역과 프리칭 사역, 힐링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요,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구름같이 허다한 주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은 그 길,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먹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요. 기도, 기도, 기도.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전에도 곧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님은 기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내가 좀 많이 알고 있다고 내 생각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일과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일과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학교 가야죠. 학교에 가면 뭐예요? 아침, 오전 수업, 오후 수업. 또 학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어디 꼭 가더라고요.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 갔다 오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숙제해야 되잖아요. 뭐 직장인도 뭐 출근하고 뭐 근무하고 뭐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모든 일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새벽 기도, 또그 외에 내 삶의 기도,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삶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다시금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제일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하루 일과를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성 중에 거하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새벽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아직 날 동이 안 떴다고 잠을 자고 있지만은 나는 날이 밝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새벽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순위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새벽을 이렇게 강조할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요, 낮에는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왜 갑자기 안 하던 할 일들이 생기고 그러나 새벽 시간에는요 자요. 누가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런 영적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조용하게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깊은 영성을 쌓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선순위 새벽 기도에 두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요,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자주 가지셨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산지 1년 12달이 후딱 지나가요. 그리고 1월달이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1월 24일. 그러면 1월달이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7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처럼 빨라요. 우리가 한때는요, 10대, 20대, 30대까지는요, 나도 나이 좀 빨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어른 돼봤으면 좋겠다. 근데 40대가 되니까요, 50대가 되니까요, 속도감이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속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자기 나이의 그 숫자대로 흘러간다고. 10대는 10kg, 20대는 20kg. 저는 50대니까 50kg로 빨리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빨라요. 이 빠른 흐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기도. 분주하다 해서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는 고독하고 심심해. 누군가 만나서 떨어야 돼. 고독한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뭘? 수다를!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요. 홀로 있는 시간에는요. 그 홀로 있는 시간 고독하잖아요. 그 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의 영성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저도요, 가끔 홀로 있을 때요. 오늘 왜 이렇게 심심하지? 누구 만날 사람 없나? 어디 갈데 없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미련스러웠는지. 이렇게 홀로 고독한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주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시간을 왜 허비했을까?
바쁜 일과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의 임재가 한쪽 한 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좋아요. 그 누구의 방해도 없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한적한 하나님 앞에 영성을 쌓아갔잖아요. 바울은 어때요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요 3년 동안에 영성을 쌓아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집중적으로 영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고독한 시간 이 시간 우리가 영성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만의 고독한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고독한 시간에 할 일이 없다고 뒹굴뒹굴하고 지냈던 시간들을 허송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 그 고독한 시간에 주님 만나는 시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너무 좋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네. 아, 주님 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디에서도 그 고독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너무 조용하고요. 차들도 별로 안 다녀요. 그죠? 새벽 첫차도 안 다니는 시간에 아주 조용하고 아무도 방해 없는 시간에 그 고독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룩한 여러분들의 습관을 형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다시 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대면하는 그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거룩한 습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 이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